지구.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구는 우주 나이의 3분의 1을 살았습니다. 완전 구형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아주아주 얇은 지각층 위에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대 지구에 화성만한 행성이 부딪혔고 이 크기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지금의 지구는 먼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발생한 파편들이 지구의 궤도로 뿌려지고 그 파편들이 뭉쳐 달이 되었습니다. 용암 범벅이었던 지구가 차가워지면서 안쪽에 물이 표면으로 나오고 비가 되고 증발되기를 반복하면서 구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지각운동으로 산, 해구와 같은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구상 가장 깊은 곳, 마리아나 해구는 약 11km이고 가장 높은 곳인 에베레스트는 8,800m입니다. 인간이 가장 깊게 뚫은 구멍은 12.3km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각의 4분의 1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우리가 멘틀이라고 하는 곳은 2,900km의 두께이며 대류가 일어나는 곳인 상부 멘틀, 대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하부 멘틀로 나뉩니다. 외핵은 2,266km의 두께이며 온도는 약 5,000도 정도입니다. 내핵은 1,200km의 두께로 그 온도는 태양과 비슷합니다. 지구 절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이 판 12.3km의 구덩이는 0.2%를 채굴한 것과 같습니다. 지구의 자기장. 지구에는 왜 자기장이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금속으로 이루어진 핵과 관련이 있겠죠? 또 지구의 대기는 크게 보자면 78%의 질소와 21%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1%의 기체로 이루어집니다. 대기 가장 아래층, 대류가 일어나 기상현상이 있는 대류권이 있고 오존층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대기권을 통해 오로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에 산 지 20만 년이 지났습니다. 지구의 역사에 비하면 0.004% 정도 되는 수준이고 그마저도 2022년 전의 인간 중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은 손에 꼽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나는 2000년 뒤에도 누군가에게 기억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없었던 것처럼 사라진 사람입니까?